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참 장타가 뭘까요? 장타 아니면 큰놈의 비거리가 뭘까요? 골프에서는 장타를 쳐야 세컨샷도 쉽고 서드샷도 쉬워서 스코어를 낼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프로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세게 치세요. 세게 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를 악물고 세게 치죠. 근데 세게 안 쳐지죠. 이만 악물죠. 그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잘 몰라요. 사실은 L2L만 하면 어디서 세게 쳐야 되는지 느낌이 와요. 이걸 소리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순식간에 마일로는 10마일, 그 다음에 키로수는 15키로를 늘릴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이건 빈 샤프트예요. 이건 빈 샤프트. 이거는 그리고 그 에임스틱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 실제로 요즘은 더 좋게 나오는데 이거 옛날에 그 미국에서 정원에다가 딱 박아가지고 이게 끈 연결하는 뭐 그런 걸로 썼던 그런 스틱인데 이게 응용이 돼서 이제 에임스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딱 생긴 것들이 보니까 회초리 같이 생겼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걸 휘두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샤프트인데 그냥 빈 샤프트가 있으면 작대기로 이렇게 휘둘러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했던 게 이 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진짜 소위 말하는 뽕샷 나고 막 스카이볼에 뭐 탑볼에 무지하게 안 좋은 스윙이 나오거든요.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구간에서 제대로 쓰고 있구나라는 그 소리는 내 앞부분 허리 아래쪽에서 소리가 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유효 타격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샤프트를 따로 안 갖고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스틱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 잡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스윙이 어디서 소리가 나냐면 허리 아래쪽이니까 보통 여기에서부터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훅 훅 이렇게 소리가 나요. 보세요. 훅 이렇게. 그런데 소위 말하는 못 치는 분들은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드를 내릴 때 소리를 뭐 여러분들 몸 앞에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점점 앞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쪽인데? 이쪽인데? 저 근데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드라이브를 잡는 거죠. 드라이브를 잡은 상태에서 거꾸로 잡고 앞쪽으로 이렇게 칠 수가 있죠. 그러면 힘들어. 제가 평소에 치던 그 비거리가 한 250 정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연습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방금 내가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공을 치려고 하지 않았고 소리를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순간 앞쪽에 있는 그 릴리스 동네가 나도 모르게 조금 더 빠르게 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점점 느껴보겠습니다. 지금 비거리가 247m가 나왔고 그 다음에 헤드스피드가 한 48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앞쪽으로 소리를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조금 더 빵 때리는 그 액션이 이제 취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255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헤드스피드가 제가 보통 뭐 47까지는 안 나오고 편하겠지만 45 그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볼 스피드를 많이 이제 쓰는 편인데 자 지금은 47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훅! 훅! 그 소리죠. 자 이렇게 해서 순간 훅! 훅! 드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한 샷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56이라는 이제 숫자가 나왔고 뭐 헤드스피드는 저는 그냥 한 45 하에서 한 48, 9 뭐 한 많게는 50 그렇게 늘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그 느낌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고 순간적으로 앞쪽을 훅! 훅! 하는 그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자, 이번에도 비슷한 거리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2, 5, 6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위치로 갔네요. 그다음에 또 놓고 훅! 여기서 소리를 아, 지금 이쪽에서 들려요. 앞쪽에서 이런 느낌으로 소리를 훅! 그래서 좀 앞쪽으로 훅! 그런 느낌으로 공을 쳤더니 일단은 제가 치는 것보다는 지금 2, 5, 6이 찍히는 거 보니까 한 10m 정도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한 5에서 10m 정도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스윙에 대해서 앞쪽으로 타겟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방향성도 지금 꽤 좋게 나오는 거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면. 놓고, 순간, 훅! 앞쪽으로 신경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쪽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감겼지만, 뭐, 플레이를 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259.99가 나왔어요. 지금 한260 정도가, 260 정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자, 하나 더. 아무래도 좀 세게 치려다 보니까 정확히 스위스팟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스위스팟은 맞지 않았는데 2, 5, 7. 자, 다시. 제가 사실은 장타를 치는 교습관 아니에요. 근데 그이 연습을 제가 무언가에 스윙이 제몸 가운데에 이렇게 딱 엉켰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실제로 뭐 스틱, 에임 스틱을 갖다가 딱 잡아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아, 내가 분명히 이럴 때는 스윙이 여기서 소리 나오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리로 여러분들의 헤드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순식간에 헤드 스피드를 사실 뭐 10마일까지 어떻게 금방 올리겠습니까? 없는 분들은 올릴 수 있겠지만 5마일까지는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아래층이 공사 중이라서 이 센서가 조금 말을 듣지 않는데 자, 이번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순간 가고 앞쪽으로 그냥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 스윙을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 백스윙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앞쪽에 팔로우 구간을 좀 크게 한거 외에는 없는데 여기에서 순간 앞쪽에 내 앞쪽에 떨어지는 그 스피드를 조금 빨리.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제가 이제 스윙이 많이 엉켰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 6, 1 정도 나왔네요. 엉켰다고 생각할 때는 보면 바로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때뭐막 날리잖아요. 좀 창피하게. 그럴 때 보면 소리가 이런 데서 나요. 이쪽에서. 그런데 바로 스틱 잡고 빼고 앞쪽으로 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겟으로 지향하는 그 관성 집중도가 좀 올라가겠죠. 그쪽으로 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스윙을 했을 때딱 놓고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날릴 수 있는 집중력이 좀 나아지죠. 만약에 이거 이렇게 아니었으면 진짜로 많이 훅이 나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그나마 좀 뻗어줄 수 있는 그런 샷이었고, 다시 이번에는 약간 우측으로 치면 이렇게 해서 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화면이 약간 바뀌면서
매우 힘들어하는 이유는 지금 공을 치는데 센서가 읽지 않습니다. 브르르르르르 하면서 지금 한 10개를 쳤는데 지금 2층이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3층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이 지금 잔뜩 빠진 상태에서 매우 조금 마음이 섭섭하지만 이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 마무리지만 스윙 스피드를 팡! 팡! 그래서 소리에 의한 팍! 스피드를 늘리면 내가 어디서 힘을 쓸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뭐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쉽게 여러분들 헤드 스피드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방향은 또 다른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